안녕하세요 여러분, 코가입니다. 오늘은 팀플 과제가 있어서 회의를 하러 가는 날인데요. 근데 저만 이렇게 팀플이 많은 건가요? 저만 그런 건가요? 다 그런 거죠? 먼저 이렇게 팀플이 끝나고 기말이 끝나면 또 계절학기를 듣고 있겠지만 그래도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얼른 메이크업 같이 준비하러 가보실까요? 코 씻고 왔고 이제 스킨케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코스알엑스 원스텝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제품입니다. 저 코스알엑스 핀플 패드를 여러 개 써봤는데 저는 요즘에는 이 오리지널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초록 색깔이 좀 잘 맞았고 요즘은 이 오리지널. 제가 핑크색 옷을 처음 도전해봤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번에 흑발로 하고 아마 처음 올라가는 영상일 것 같은데 흑발로 하고 옷의 포인트를 줘보자 싶어가지고 좀 컬러가 있는 옷들을 샀거든요. 핀플 패드나 닥터 하실 때 귀 뒤도 한 번씩 닦아주세요. 사람이 잘 안 닦는 부위 중에 하나가 이 귀 뒤래요. 그 다음은 닥터 자르트 시카페어 페이셜 카밍 미스트 제품을 뿌려줄게요. 제가 오늘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덜덜덜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이 떨려요.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정말 정말 미세먼지도 최고로 좋음이 라더고 덥지도 않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창문 하나를 열었는데 그래서 조금 그 밖에 도시 소리가 들어가 도시? 교통체증? 그런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크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아 크게 안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은 과제를 하러 가는 날. 사실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팀플이 지금 4개여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레셀레스트 밀키웨이 세럼을 발라줄게요. 이건 딱 봐도 엄청 크죠? 팔이 더 부들부들거려. 이게 자극이 적어서 면도하고 발라도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따갑거나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이제 팀과제 하면 사실 과제하다 보면 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유분이 또 빨리 올라오기도 하고 실내에서 앉아서 가만히 하니까 유분이 빨리 올라와서 스킨케어는 간단하게만 해줘도 괜찮아요. 이게 올인원 느낌의 세럼이어서 하나만 발라도 딱 좋게 케어가 되거든요. 이게 무겁거나 끈적이지 않아가지고 두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줄게요. 막 너무 남자 화장품, 남자 목욕탕 가면 있는 그런 스킨케어 향이 아니라 약간 산뜻한 자몽약? 자몽에이드에서 나는 그런 향이어서 좀 더 괜찮아요. 이렇게 두 번 발라주고 찹찹찹 두드려서 흡수시켜줄게요. 그 다음은 휘게 릴리프 썬 모이스처라이저 제품을 발라줄게요. 이게 완전 튜브 타입이라 꾸덕꾸덕한 제형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선크림은 언제 발라야 한다? 365일 발라야 한다. 약간 이러고 웃으니까 빙구 같다. 여러분들은 팀 과제 같은 거 할 때, 여럿이서 과제를 할 때 뭐를 하시는 편이에요? 뭐 자료조사, PPT, 발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발표, 거의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학년이 올라가니까 발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아는 게 많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알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맡아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게 또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PPT도 해봤는데 PPT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자료조사도 좀 내용이 어렵지 않은 그런 발표 과제면 자료조사도 괜찮은데 이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 뭐 쉬운 건 없지만 이제 다들 각자 개개인마다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저는 세 개 중에 꼽으라고 하면 발표이긴 한데 요즘은 좀 잘 모르겠다는 거. 그 다음은 에보리앙의 CC크림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저런 걸 해보고 있어요. 메이크업 할 때 좀 베이스 단계에서 기초랑 베이스 단계에서 이런저런 걸 해보고 있는데 이제 토너 크림도 바르고 쿠션 바르거나 파데 바르거나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처음 CC크림을 바르고 했거든요. 근데 지속력이 약간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제품이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CC크림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톤업 되는 걸 좋아해가지고 CC크림을 진짜 어릴 때 말고는 안 써보다가 이번에 몇 년 만에 처음 써봤는데 이거 바르고 쿠션 바르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은 헤라의 블랙 쿠션을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21호인데 다른 제품들은 21호 쓰면 엄청 막 밝거나 엄청 뜨거든요. 근데 이 블랙 쿠션은 살짝 어둡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저는 21호를 써도 괜찮더라고요. 너무 두껍게 하진 않고 그냥 가볍게만 해줄 겁니다. 살짝 욕심이 나니까 살짝만 더 바를게요. 그 다음은 이니스프리 포어블러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얘는 얇게만 해줄 거예요. 얇게만. 오늘 뭐 그렇게 땀도 많이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외곽 위주로 먼저 터치해주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눈썹은 아이미미 아임브로우 글로 젤 스틱 2번 내추럴 브라운 제품으로 해줄게요. 이 제품은 처음에 보고 살짝 놀랐어요. 약간 펜슬 아이라이너 같은 느낌이에요. 젤 아이라이너 같은 느낌. 그래서 실제로 바를 때도 발색이 엄청 강합니다. 발림성도 좋고 발색이 강해서 조절을 좀 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이게 똑 부러지더라고요. 그 정도니까. 아 근데 이게 팔이 안 올라가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겠어요. 뭐에 받치고 해야겠어요. 그냥 맨팔로는 이게 안 올라가요 지금. 팔이. 아 손 떨려. 여러분들도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니까 운동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살도 찌울 겸 근육량도 늘릴 겸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저녁에 하는 게 더 좋대요. 아침에 하는 것보다 공복 상태 하는 것보다 공복에 하면 근 손실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전에 해주시는 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오전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두 번밖에 안 갔지만 레어카인드 제품으로 쉐딩을 해줄게요. 이 제품이 제 생각에는 투쿨포스쿨만큼 핫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컬러들이 너무 잘 나왔고 이 삼색이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연한 브라운 컬러로 코 쉐딩을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코 쪽이 약간 딸기코 마냥 계속 이렇게 빨개지고 트러블이 나가지고 며칠째 안 가라앉네요 이게. 이렇게 짜도 되는 여드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보이지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어두운 브라운 컬러로 턱쉐딩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약간 V라인처럼 보이고 싶으면 이 정면에서 이쪽 있잖아요. 이쪽을 한 번 더 깎아주세요. 이쪽을. 정면을 봤을 때 이쪽. 이쪽에 한 번 더 음영을 더 깊게 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광대 아래 이 페인 부분 말고 광대를 전체적으로 쓸어줄 거예요. 옆광대가 살짝 있어서 오늘 블러셔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해도 괜찮답니다. 그 다음은 머지 더 퍼스트 슬림 젤 아이라이너 GS4 브라운 커츠 제품으로 눈꼬리만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만 빼줄게요. 제가 되게 잘 번지는 눈이거든요. 근데 머지게 진짜 안 번지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손 떨려 미치겠네. 아니 손이 아니라 팔이 떨려. 팔이 미치겠네. 굿 굿. 약간 이런 되게 작게 소소하게 하는 거는 되게 자기 만족 본인 만족인 거 아시죠?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지는 약간 그런 거. 그리고 헤이미쉬 데일리즘 아이 팔레트 로즈 메모리 팔레트에서 여기 아래 이 컬러 이 컬러로 눈 아래 한번 쓸어줄게요. 아래 속눈썹들 사이사이만 채워준다는 느낌. 아예 팔 떨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립은 클리오의 매드매트 틴트 11번 세라핑크 제품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또 응급차가 지나가네요. 사고가 났나봐요.
머리를 흑발로 하니까 이 컬러만 발라도 괜찮은데요? 하지만 하나를 더 바를 거예요. 맥 파우더 키스 301번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게 나중에도 한번 추천드리려고 했던 립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진짜 막 바르기도 너무 좋고 이제 주변에 남자애들 중에 제 남자인 친구들 중에 틴트 말고 립스틱 중에서 추천해달라는 친구들이 요즘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왜냐면 틴트가 착색도 되게 강하고 잘못 바르면 되게 진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각질에 이렇게 다 돼가지고 더 티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립스틱은 이거 많이 추천했었는데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안쪽으로만 바르고 블렌딩으로 펴줄게요. 스머지 스머지. 이게 맥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향이 되게 이상하게 다가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쓰다 보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 향이 좀 뭔가 이상한데 이랬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됐다. 딱 괜찮죠? 이거랑 뭔가 좀 잘 어울리는 컬러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저는 머리가 많이 말랐지만 머리 말리고 머리도 다시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요. 이제 팀플을 하러 가면 됩니다. 하하하. 웃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웃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저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요. 안녕.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굿나잇.